쭉쭉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좀 소질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나더라고. 어떤 오늘은 국악을 사랑하는 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찾아가 볼까요? 우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빠는 술쟁이, 엄마는 살림꾼, 언니는 심술쟁이, 동생은 저와 함께 민요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운이 허우적거리고 창천에서 나리더라 월에 백발이. 선생님 이거 파는 거 여기다 가사하시, 가사하시. 일단 채 좀 마시고. 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리쬐는 밭. 이곳은 12살 태호에게 가장 좋은 놀이터입니다. 야, 하다말어. 내가 할게. 너 간격 못 맞춰. 어떻게 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솔직히 집에 오면은 딱히 애들이 뭐 할 게 없어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다 시골이고 그래서. 근데 그런 거 불평 안 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 도와주고. 잘 봐라. 철 닦고. 5월부터 농촌은 본격적으로 바빠집니다. 그래서 엄마를 도우러 밭에 나왔나 했더니 그럼 그렇죠. 어느새 흙장난으로 바뀐 일손 돕기. 어때 내 손? 네? 안 들어 괜찮아? 네, 괜찮은데요. 괜찮아? 네. 이렇게 흙장난하는 거 좋아해요? 네. 지금 학교 갔다 오면은 뭐 하고 이렇게 놀아요? 이것처럼 흙장난하거나 소꿉놀이하거나 줄넘기하거나 자전거 타거나 우렁 잡으러 가요. 컴퓨터 게임 없이 온종일 신나게 놉니다. 엄마 나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 봐봐, 얼른 빨리 손 씻어. 호미 꺼내. 엄마. 엄마 신발 좀. 뭘 하고 있나 했더니 손 씻는 거 하나도 평범하진 않죠? 됐어, 가. 빨리 와. 들판에서 밭에서 수시로 흥얼대기 때문에 노래 연습은 따로 안 한다는 태효. 늘 유쾌한 시골 소녀 태효가 할머니의 손녀일까요? 지금은 다 도시에서 다들 애를 키우잖아요. 근데 그냥 그 아빠가 시골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시골 그 여주 이천서 살다가 그렇게 저기 그걸로 내려왔는데 직장이 그러니까 왔는데 아무래도 좀 어른들한테는 괜찮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잘 맞춰서야 잘 뭐 하는 것 같아요. 잘 활발해서 애가. 또 다른 소녀를 만나러 가볼 차례입니다. 충남 서산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은지. 나 처음 잘 못하는데. 국악 신동으로 불리는 은지의 평소 모습이 궁금하시죠? 은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시간. 다른 친구한테 제가 노래 한번 불러주고 싶어요 하는 친구 노래 해보려고 하거든. 원준이는 무슨 노래 하고 싶어?
갑자기 구수한 민요가 나오니 당황한 친구들. 영어도 잘하고 국악도 잘하고 친구들이랑 잘 놀아요. 친구와 뛰어놀 땐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지만 동요보다 민요가 더 익숙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한참 뛰어날 놀 나이인데 그런 거를 이렇게 신경 써서 막 어떤 때는 엄마 아빠가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닌가. 근데 아주 그거 놀다가도 그거 한다 하면 그렇게 잘한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네. 자, 우리 한번 노래 좀 불러볼까? 집에서 많이 연습했니? 네. 자, 움츠리고 매일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노는 태효.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국악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저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움츠리고 날이 돌아 날이 돌아 누가 자매 아니랄까 봐 동생까지. 오늘 좀 기분이 없나 봐. 밥을 안 먹어서. 그치? 체구를 잘 해보는 거야. 나비야, 선생님 봐. 거기 자꾸 돌아다 보면 안 돼. 나비야, 청산.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건 이제 1년 남짓. 아직 장시간 수업 듣는 건 힘들지만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는 뭐든 쉽게 포기했었는데 국악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군에서 주말 행복 배움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무료로 애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배우는 시간이 있어서 그걸로 시작하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무료 강의를 등록해줬는데 국악경연대회에서 수상까지 할 줄은 엄마도 몰랐답니다. 민요는 우리 한국의 전통 노래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우리 노래. 주변에 칭찬이 잇따르면서 태호는 요즘 부쩍 어른스러워졌습니다. 국악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변한 건 은지일 겁니다. 은지는 7살 때부터 국악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배웠던 민요가 지금의 밝은 은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갓댁에선 첫 손녀였던 은지. 땅에 내려질 새도 없이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당시 은지에겐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은지는 일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에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뭐 밖을 못 나갔었어요.
밖에를 나가게 되면 비행기 소리라든지 뭐 자동차 경적 소리라든지 뭐 무슨 악기나 아니면 스피커 소리 이런 것만 들으면 막 제 옆에 사람들이 되게 당황할 정도로 막 울고 막 놀래고 하니까 얘가 무슨 이상한 병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힘들었었죠 그때는. 전문가가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다가 국악을 만났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또 너무 그런 소리를 또 접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제 그 심리 이제 치료하시는 분 선생님께서도 자꾸 이제 소리를 자꾸 더 들어야 되고 자꾸 접근을 해서 은지랑 자꾸 친해지게 해야지 안 듣는다고 너무 그렇게 차단을 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듣다가 이제 저희 애기 아빠도 그런 소리를 좋아하고 해서 이제 약간 좀 민요 쪽으로 예, 소리를 많이 이제 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고음을 질러보고 목청도 높여보면서 놀랍게도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서서히 치유되었습니다. 늘 움츠려 있던 은지가 국악을 시작하면서 무대에 서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은지 좋아하는 이유 뭐가 좋을까? 그 악기 가야금이나 그런 악기 박자에 맞춰서 노래하는 게 재밌어요. 국악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손녀는 누굴까요? 옛날 어렸을 때에는 할아버지 말 타면서 장땡이에 엎드려서 말 타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치고 그랬었어요.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여기 회관에 나오라고. 마을에선 태연의 자매들이 가장 막내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사랑을 톡톡히 받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민 여러분. 오늘은 마을 이장인 태효 아버지의 주최로 회의가 열리는 날. 어르신들은 벌써부터 회관 앞에 모였습니다.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저기 6월 29일까지 이삭기류 신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거기 충남대학교에서 그 보건진료 그 나왔는데 뭐 나오신 분들도 있고 안 나오신 분도 뭐 풍신이냐고 뭐 안 나오신 분도 있고 그렇게 좀 했어요. 그리고 태영 한번 불러볼게요. 그래 태영 한번 불러봐라. 여기 아주 이런 자리에 마을의 스타 태영이 빠지면 섭섭하죠. 이장 아버지 때문에 행사만 있으면 어김없이 출동하는 태효. 어르신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는 못 속인다고 태효네는 대대로 흥이 많답니다. 사실 엄마도 마을 대표로 노래 경연 대회에 두 번이나 참가했던 실력자라고 하네요. 정조 할머니가 그 이미자였어. 근데 그 저기를 기를 받았나 봐. 그지? 애들 아주 잘 부르네. 잘 봤어. 시원한 노래 덕분에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네요. 같은 시각 요양병원을 찾아간 은진애. 이곳은 은진애의 증조 할머니가 입원해 계신 곳인데요. 유방암 투병으로 몸이 편찮아지면서 이곳에서 생활하고 계신답니다.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첫 증손녀인 은지만 가면 반가워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는 증조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도 알아주는 뭐여. 할머니는 돈 받는다. 음료 드시나? 드세요. 증조 할머니. 올해 104세예요. 104세. 음료수 드릴까요? 바나나. 야. 갈수록 기억을 조금씩 잃어가시지만 그래도 은지가 노래 한 곡조 불러드리면 눈에 띄게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은지는 아직 낯선 곳에서 노래 부르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제 할머니 앞에서 노래 한번 불러드리면 안 되지 않아? 거기 안 될 적이야. 아니죠. 이쁘게 사진 찍나? 조금만 한번 불러보자, 할머니. 할머니 한번 기억하시게. 은사이가 해볼까? 은사이가 먼저 해, 노래 깔아. 할머니 가운데 서서 인사하고. 아이고, 아이고. 밤 요정이 요자영노니 가가 되라. 평소 누나가 노래 부르는 걸 옆에서 봐왔던 동생이 먼저 용기를 냅니다. 정말 잘한다. 이쯤이를 잘한다. 그제서야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나서는 은지. 맑고 청한 은지의 목소리가 병원에 퍼지자 하나 둘 모여드는 사람들. 정막했던 병원 분위기가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동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닮아서 노래를 잘하는구먼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아빠 잘해 노래. 활발하고요. 또 그러고 이제 애가 자꾸 이제 미녀 같은 건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은 아주 거기에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해가. 예. 할아버지를 닮아 노래를 잘 부른다는 손녀는 누구일까요? 할머니의 집으로 향하는 한 차량. 저 차엔 누가 타고 있을까요? 드디어 누가 원옥 씨의 손녀인지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손녀가 왔다고 한 곡조 뽑는 할아버지.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손녀는? 오늘의 그 사람은 은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할아버지의 노래 실력이 어떤가요? 잘한다고 하기엔 네, 좋아하시는 걸로 하죠. 우리 손주가 그 미녀를 하고부터 좀 애가 무서워하는 것도 좀 덜하는 것 같고 큰 소리에도 좀 덜 놀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 아래키웠구나. 저걸 그냥 지 엄마가 한다니까 그냥 둬야 되겠구나. 걱정은 돼도 그냥 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태효도 오랜만에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고 이쁜 내 새끼. 모처럼 좋은 시간을 보내는 3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와서 뽀뽀해 주는 거, 앵기는 거. 우리 든든히 살다가 애들만 오면
진짜 집이 사람 사는 것 같이 막 복적복적해요. 그래 아주 올 때마다 기분 좋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이뻐요. 사랑스럽고. 소리를 두려워하던 은지는 민요를 부르면서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했고 태효는 민요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몸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사람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걸 두 소녀는 알고 있을까요?